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올겨울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 감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선교정신에 대해 크리스천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요. 플러싱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선교회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증손녀 실라 셰필드 플랫을 초청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업적과 선교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5일 플러싱에 있는 뉴욕 참교회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복음과 함께 근대화의 길을 열어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증손녀 실라 셰필드 플랫 부부를 초청한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플랫은 증조부인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헌신의 역사가 담긴 자료사진과 함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I'm here today not because of anything I've done, but because of the glorious grace of God. The Lord which caused my great-grandparents, Henry and Ella Appenzeller, and my great-grandparents, William Arthur Noble and his wife, Maddie Noble, to go to Korea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간직했던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아버지 마음 선교회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선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초청해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Father's Mission, 우리 아버지 마음 선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영혼들을 섬기며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발굴해서 파송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단체입니다. 이번에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증손녀분이 이 롱아일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 대한 복음의 열정으로 배제학당과 이화여대를 세우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뿌리가 됐습니다.